이런들 GT5에서 완벽한 머슬카가 뭐가 있을까요? 브라바더 건틀렛 델파이어? 아니에요. No. 아니면 바피드 도미네이터 GTT? 예, 말고요. 제가 오늘 소개할 차량은 베인즈카 센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차 D클래스 세이버 터보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베인즈카 센터에서 특수 개조를 통해서 로우라이드 차량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성능도 좋고 디자인까지 완벽한 자동차죠. 오죽하면 설명창에도 완벽에 가까운 머슬카라는 글자가 써져 있어요. 이동센 제형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색한 조금 넣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얘는 직접 타봐야 그 감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흰색으로 주문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확실히 클래식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먼저 네모네모한 전면부, 프론트 그릴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군요. 그리고 본넷이 정말로 거대해요. 얘는 머슬카니까. 밑에 세이버 터브라고 써져 있고요. 그리고 뒷핸들랑 여기 뒤쪽 루프가 구분되어 있는데 훨씬 더 차가 날카로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사이즈도 꽤나 크고 뒷모습은 또 고급스러워요. 여기 뒤쪽 트렁크가 살짝 꺾여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길쭉한 램프 주변은 전부 다 크롬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제가 엔진 소리 들어볼게요. 나갑시다.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이동산 모두의 그때값. 그렇지. 어우, 본넷 진짜 크네. 만약에 자동차를 정비하고 있는데 본넷이 다친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아득가 이런 제작 부드가 너무 무거운걸. 보시면은 머리가 지금 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엔진의 모습, 정말로 거대해 보이죠. 트렁크는 이 정도. 어, 잠시만요. 오케이. 닫아. 아, 까비. 됐다. 아, 버튼을 눌렀는데 닫히지가 않아요. 클래식한 내부 모습, 여기는 뭐 솔직히 별거 없어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세트. 오, 역시 휠스핀 살짝, 처음에 살짝 굼뜬 것처럼 보이지만 머슬카답게 굉장히 힘있게 치고 나갑니다. 이 자동차의 힘이 핸들로부터 느껴져요. 벌써 100마일 돌파. 근데 큰 힘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이 머슬카는 힘 빼고 잘난 게 없거든요. 고속에서 왔다갔다. 아, 차체의 롤링 현상이 꽤 심하네요. 안정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차체가 좀 탄탄해야 되는데 머슬카는 그런 게 없죠. 자, 다음에는 핸들링을 볼게요. 아마도 오버스티어 날 것 같은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오, 쏠린다. 여기서 왼쪽으로. 선의 각은 훌륭한데 차가 살짝 휘청거리는 게 있어요. 이 감성 오히려 좋아. 왼쪽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감성. 아, 잠시만요, 저기 강도가 있는데.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아, 윌리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강도를 제압을 할게요. 자, 핸들을 돌려서 이 안쪽도 따라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밟아. 자, 그러면은 강도 처치 완료.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로 갈 거예요. 베인즈카 센터. 베인즈카 센터 되게 오랜만이네요. 업그레이드 베인즈 오리지널 모터웍스 $49,000 900클릭. 됐어. 외형도 바뀌었고 무엇보다 유아프레스가 달린 것 같아요. 방금 점프 뛰는 거 맞죠?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앞범 풀어볼게요. 최대한 힙하게. 도색 대형 스플리터, 그 다음에 뒷범퍼도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샤시 롤 캐지는 빼. 엔진 블록 로우라이드 개조할 때는 이거 해줘야 돼요. 크롬 커스텀 블록. 그리고 에어 필터도 바꿀 수가 있죠. 여기서 트윈 에어 필터,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드에 설치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릴, 라이트 도색, 그 다음에 후드. 여기서 좀 더 강력하고 잘 어울리는 거. 아, 이게 끌리긴 한데 이번 차 같은 경우는 카울 인덕션 후드, 경적은 제일 비싼 걸로, 그 다음에 위협장치 이것도 제일 비싼 걸로, 그 다음에 인테리어 트림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럭셔리 레오파드, 그리고 트림 색상 샌디 브라운, 그 다음에 장식, 저는 원래 장식 같은 거 안 달거든요. 스킵할게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30년대 스타일, 그 다음에는 핸들 여기에서 대충 깔끔한 거로다가 그리죠. 여기에 기어 변속기 이거는 스킵. 장식판 뒷유리창에 뭔가 생기는 게 보일 거예요. 마그네틱스 스크립트,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스피커를 달아주네요. 스퀘어 스피커 셸프, 그 다음에 계기판 조명 색상 아이스 화이트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안 달 거예요. 네온 키트 앞면 뒷면 옆면, 내용 색상은 골드 샤워. 그 다음에 상징 봐줄게요. 보시면은 굉장히 화려한 상징들이 많이 있죠. 상징 스킵.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스포일러 달아드릴게요. 트랜스미션 프로, 그 다음에 트렁크 여기에도 스피커를 달아드릴게요. 제일 비싼 거.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사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메무제.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오, 뭐야, 저희 팀원분들이 여기다가 자동차를 준비해 주셨네요. 점프, 제가 점프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X키를 눌러, 그러면은 자체가 올라가죠. 여기서 X키를 한번 더 꾹 눌러, 쏠 때 그러면은 점프가 됩니다. 아, 그리고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지 이거.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X 누르고 A, B, A, D 그러면은 귀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도 있었는데, 앞으로 숙이기 8번, 5번, 8번. 아, 내려갈 때마다 범퍼가 부서질 것 같은데? 앞범퍼가 지금 바닥에 닿고 있어요. 그렇다면 좌우로 연타하면서 앞뒤로 움직이면 제 자동차가 춤을 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체를 최대한 올려. 이 상태에서 윌리 스타트 준비하시고 윌리. 오 마이 갓, 차가 거의 날아가는군요. 윌리 스타트.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마이갓. 이제 속도가 붙었으니까 차체는 내려. 이래야 안정성이 높아지겠죠? 보시면은 120마일까지 거의 가까워지고 있네요. 오! 닥! 다잇!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들, 차체가 너무 낮아서 걱정이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체를 높이시면은 이런 인도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 차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좀 전에 개조한 것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뭐 들게 될까? 여기 뒤쪽에 스피커 개조한 거. 이제 트렁크는 못 쓰지만 갬성이 살아났어요. 내부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멋이죠? 앞에 엔진 부품도 많이 바꿔줬고. 이번에는 클래식한 자동차를 모아서 드래그레이스 해볼게요. 알바니 만화 커스텀. 이 차도 진짜 이뻐요. 디클라스 토네이도 커스텀. 알바니 프리모 커스텀. 자, 여러분들 조건이 있는데 앞바퀴만 서스를 높이고 달려볼 거예요. 이렇게. 다들 앞부분 들어주세요. 이렇게. 앞부분 들고, 들고, 들고. 다 들었어요. 출발 스타트 갑시다. 여러분들 제 차가 지금 제일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D클래스 세이버 터보 커스텀의 위력.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서스는 지금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션 클리어. 압도적으로 1등. 자, 2등은 마나나 커스텀. 자, 이번에는 모든 차량에 윌리를 쓸 겁니다. 준비 출발. 방향 잘 잡아야 돼요. 방향. 아이 아이 윌리 실패. 아이 이런 제작. 아, 스타트가 살짝 굼떴어요. 지금 1등은 마나나 커스텀. 하지만 속도가 막기 시작하니까 제 차가 압도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빨라요. 진짜 적도를 해보시면 지금 120마일 정도 나오는군요. 자, 이번에는 머슬카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세트 갑시다. 어우, 부서 좋아요. 오른쪽 이쪽으로. 머슬카들은 핸들링이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내리막길. 이런데 조심해야 돼. 이런데 진짜 조심해야 돼. 머슬카들은 핸들링이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1등이랑 격차가 조금 많이 벌어지는군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브레이크 밟고 오른쪽으로. 아, 코스 타는 게 쉽지가 않구만. 아, 네. 안 돼. 따라잡히고 있어요, 지금. 브레이크 밟고 턴. 잘 들어왔어. 자, 가자. 이 내리막 커브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차가 떠요. 나이스 샷. 방금 잘 들어왔습니다. 오 마이 갓. 아직 진 게 아니에요. 갑시다. 이 자동차의 단점이 있다면 가끔씩 그립을 잃고 붕 떠요. 그것을 이겨내고 컨트롤 해줘야 돼요. 자, 기랄님 1등. 드디어 저도 2등. 근데 잠시만요. 다른 차들을 기다렸다가 눈앞에서 2등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 한숨 자야겠다. 2등으로 들어와. 나이샷 됐습니다. 자, 1등은 브라보 더팔로 STX. 그리고 2등은 세이버 터보 커스텀. 그리고 3등은 루이너. 4등은 바피드 도미네이터.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 볼게요. 다리 올려. 그렇지. 출발 하트. 이렇게 올라갑시다. 갈 수 있어요. 강력한 힘으로. 뭔가 살짝 굼떠 보이는데 그래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실히 근데 그립이 불안해요. 많이 미끄러지는 모습. 그래서 올라오시고 착지. 나이샤.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훌륭하고 성능도 괜찮고 머슬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타보면 좋을 것 같아요.